SUV 차량을 끌고 천천히 주행하는 견인 차량. 차선을 변경하려는데 갑자기 유치원 통학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더니 급정거를 반복합니다. 큼지막하게 붙어있는 어린이 보호 스티커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이 이렇게 보복 운전을 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혹시 그게 대형 사고가 났으면 뭐 다른 사고들 떠나서 아이들이 다치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화가 많이 났었어요. 지난해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이 한층 강화됐지만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그대로입니다. 지난달 광주에서 6살 여아가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졌고 7월에는 3살 원아가 폭염 속에서 통학버스에 7시간 반 동안 갇혀있다 중태에 빠졌습니다. 개정된 법도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9인승 이하 차량은 법의 적용을 받지도 않고 운전자 교육도 2년간 3시간에 불과할 정도로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통학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 나는 특별한 대상을 태우고 있다는 걸 자꾸 망각하시는 건데요. 인지를 전제로 해서 실습이 가능하고 그게 일상생활화될 수 있어야겠죠. 무엇보다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어린이 통학 차량의 위험한 주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